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2천억 원의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HBM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HBM 생산 공장을 해외에 건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첨단 후공정 분야의 투자 협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테무가 3월에 한국의 이용자 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무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3월에 사용자가 829만 6천 명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해서 무려 4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네이버와 같은 커머스 기업의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테무의 3월 한국자 이용자 수가 어제 발표가 된 만큼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효성 TSC가 바이오 원료를 육성한다라는 소식을 어제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산 20만 톤의 바이오 바탄다이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 바탄다이올은요, 스판덱스 섬유 원료에 쓰이는 화학 소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효성 TSC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을 통해서 일괄적인 생산 체제를 확고히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주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책 안에서 계속해서 큰 규모의 자금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 지정의 소부자 특화단지 지원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의 특화단지 5곳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5년간 무려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부장의 특화단지를 공급망 핵심 기지로 육성하고 하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특히나 LG화학 을 주도하면서 6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